네, 식물의 강압성 작용과 뒤쪽에 있는 네, 균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모습과 함께 네, 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한 식물의 잎을 지금 조사 중인데요.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만배에서 광학 만배 1대1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죠. 예, 지금 이제 균이죠. 식물 뒤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이파리에. 자, 두 배로 한번. 진짜 아름다운 생명체가 지금 잎 뒤쪽에서 살아가고 있네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저도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이런 거는 바이오 생물 현미경에서는 흑백으로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체 현미경으로 잎 뒤쪽을 이렇게 상부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매우 드물죠. 자, 이제 조금 더한 5배 정도. 자.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빛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미세한 세균들, 박테리아, 그 미생물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할수 있겠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2만 배로 한번 늘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2만 배로 한번 날려봅시다. 현재 이 잎을 잎이 뒷면인데요. 일단 강합성 작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강합성 작용에서 그 빛에 의해서 물이 이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이파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뒤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서 미생물체가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저건 지금 움직이는 게
미생물체인 것 같아요. 아, 움직이는 게 미생물체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공조하는 것 같거든요. 미생물체가 아니고, 지금 보면 이파리 뒤에서 그 물이 지나가거나, 소위 물부채 알지 않습니까? 물관, 체관, 또 기타 여러 영양분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들이 아주 열분하게 해서 지금 보이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일종의 기공들의 속에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와, 지금 이거는 보니까 빛의 예술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세포벽, 세포막, 세포혈관들이 보이는 거죠. 식물세포의 혈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옆으로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볼 때, 예, 자세히 보면 그 자리에서 약간 살짝 살짝 움직이는 걸볼 때, 네, 보니까 그렇네요. 야, 멋있는 영양분이 지금 지나가는 어떤 모습들. 현재 4만 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광학 4만 배입니다. 다 움직이고 있네요. 살아 숨쉬고 있구나. 기공들이, 식물세포의 기공들이 이제 살아 숨쉬고 있고, 그냥 단순한 기공이 아니고요. 거기서 막 에너지가 발생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노 입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현재 광합성 작용을 시체 과학 현미경으로 지금 촬영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아마 이건 학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을 건데요. 저희 광기압 앵두금속물소에 나노로 볼수 있는 과학 현미경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기술적인 요소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죠. 그러면 이제 광학 10만 배로 한번 봅시다. 그 정도가 광학 10만 배 정도네요. 이미 기공 하나의 모습을 딱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생명체가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재발광하는 거 보세요.
종합성작용. 우리가 DNA 조직 구조를 염기서열을 볼수 있는 부분이 과거 한 20만 배에서 30만 배 정도는 볼수 있는데요. 이전에 과학현명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현명으로 촬영한 거죠. 이제 이렇게 과학현명으로 광합성 작용을 실제로 눈으로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화질 30프레임 촬영 중이죠. 렌즈나 이런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화질을 깨끗하게 좀더할 수는 있습니다. 이 깨진 게또 하필이면 또그 렌즈 앞에 표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빛의 신호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깜빡깜빡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 게 보이는 광합성 작용이라 빛을 합성하는 작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광합성 작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와, 세상에, 와. 빛을 합성해내는 공장 같아요. 빛을 먹이로 해서 그걸 생산하는 에너지로 만드는 어떤 아, 용 기공. 저기서 막 맥박이 뛰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쳐보세요. 광합성 작용.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광역 행동 음성 분석소에 있습니다.